이마 높이는 적당한데 가로폭이 조금 좁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솜털을 포함하면 가로폭이 좁고 솜털을 포함 안 하면 가로폭이 적당한 이마입니다. 하지만 관상은 솜털도 포함이 됩니다. 저런 이마는 솜털을 포함한 운명과 솜털을 포함 안 한 운명의 두 가지 성질을 다 포함이 됩니다. 이성운이 강한 이마이고 결혼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늦게 결혼을 하면 결혼운이 무난합니다. 이마 표면을 보면 조금 울퉁불퉁한 이마입니다. 부부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이마에 속합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진하여 인복은 좋은데 눈썹털이 듬성듬성합니다. 다혈질이 강하고 한 성격하는 눈썹입니다. 그리고 눈썹털이 듬성듬성하면 결혼운은 안 좋고 이성운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결혼은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은 향눈에 속하여 직영과 추진력은 강하고 밀고 나가는 근성이 강합니다. 항문은 복불장군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격 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코는 준주먹코입니다. 제복이 좋은 코이고 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코입니다. 콧구멍이 정면에서 아예 안 보입니다. 구두쇠 기질이 강한 코입니다. 제복이 좋기 때문에 베풀고 기부하며 살아야 본인 운명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주먹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작은 주먹코와 준주먹코와 왕주먹코가 있습니다. 홍콩 배우 성룡이 왕주먹코입니다. 왕주먹코는 제복도 좋지만 바람기가 장난 아닙니다. 동서남북에 애인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에 비하여 준주먹코는 절제력이 강합니다. 바람기도 강하지만 절제력도 강하여 자기가 맘만 먹으면 바람기를 잠재울 수 있는 절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약간 느슨하게 풀어버리면 이성운이 엄청 꼬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잘해야 합니다. 왕주먹코는 이성관계에서 절제를 할 수 없는 코입니다. 여기저기서 여자들이 막 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절제를 해도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이기기 힘든 코입니다. 여튼 준주먹코는 제복적으로는 좋은 코인데 단점이 있다면 준주먹코가 여자를 밝히면 해가 망신합니다. 그게 준주먹코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고경표의 준주먹코는 해가 망신하는 코가 아닙니다. 왜냐면 콧구멍이 정면에서 아예 안 보이는 코이기 때문입니다. 저런 코는 제복이 넘쳐나는 상이라서 이성운이 강해도 제복이 약해지는 코가 아닙니다. 자꾸 제복이 쌓여만 가는 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인생을 구두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구두쇠는 엄청 독한 구두쇠를 말합니다. 사람이 엄청 독하게 구두쇠로 살아가면 세 가지의 악업보를 받습니다. 첫째, 수명이 단축됩니다. 독한 구두쇠들은 대부분 단명합니다. 두 번째, 큰 병이 와서 평생을 그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세 번째, 단명도 안 하고 큰 병도 안 오면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간혹 있고 독한 구두쇠들은 대부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자기 주변에 독한 구두쇠가 있나 없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찾았으면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자기 주변에 독한 구두쇠가 없으면 유명인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경표 인중은 우물 인중입니다. 이성운이 강하여 연예인 활동에는 도움이 되나 결혼 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하여 인중이 약간 짧은 편입니다. 중년 이후로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장수하는 인중은 아닙니다. 입술은 아래 위로 살짝 얇습니다. 많이 얇은 것은 아니고 살짝 얇은 입술이라서 의지력과 추진력이 좋고 근성이 강한 입술입니다. 인터넷에 수백 장의 고경표 사진 중에 입을 벌리고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몽땅 입술을 다물고 웃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것을 상징하고 자기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고 모든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턱의 길이는 긴 편에 속하여 직업운과 제복이 좋고 볼과 광대는 냉철하고 현명한 상입니다. 귀는 뒤집힌 귀인데 귀의 형태가 제복이 좋은 상입니다. 뒤집힌 귀가 작으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하지만 고경표 귀는 작은 귀도 아니고 형태도 좋고 귓볼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귀 높이도 눈꼬리보다 높아서 두뇌도 좋고 정신연령이 높은 귀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와 귀가 제복이 좋은 상입니다.